30분 또는 15분 이상 걷거나 오래 서 있게 되면 무릎이 빠질 듯한 그런 통증이 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걷는 게 너무 힘들어져서 제가 아무래도 식당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앉았다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자체를 아예 못해서 제가 못하는 일을 직원이한테 맡겨놓고 저는 퇴근을 했습니다. 진화를 거듭한 끝에 이제는 두 발로 걷는 게 당연해진 인류. 하지만 그로 인해 신체에는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과거와 다르게 체중을 두 발로만 버텨내야 했기 때문이죠. 그 결과 시간이 흐를수록 척추 관절 문제로 병원을 찾는 환자 연령대는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발 때문에 자세가 틀어져서 압력이 집중되면 압력이 집중된 무릎이나 허리 주변의 연부 조직이 염증이 생기거나 신경이 압박되면서 통증이 지속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무릎이나 허리가 아플 때 우리가 반드시 발의 정렬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발은 건물의 주춧돌과 같습니다. 발이 틀어지면 다리와 무릎이 틀어지고 하체가 틀어지면 골반이 틀어져 허리까지 영향을 미치죠. 통증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정확한 원인을 찾는 게 급선무입니다. 한의사 성진욱 병원장과 함께 발에서 시작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김정현 씨는 무릎 관절을 보호하는 반월상 연골판이 손상돼 작년 11월에 수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통증은 사라지지 않았죠. 양쪽 무릎이 찢어질 것처럼 아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습니다. 10분 또는 15분 이상 걷거나 오래 서 있게 되면 무릎이 빠질 듯한 그런 통증이 오더라고요. 정상적으로 걷는 게 너무 힘들어져서 항상 다리를 절거나 또는 절뚝거리면서 이제 걷게 되었습니다. 2년 전에는 척추관 협착증 진단을 받았는데요. 허리에 이어 무릎까지 문제가 생기니 두려움이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술로도 사라지지 않는 통증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했죠. 통증의 원인을 찾기 위해 헤매는 동안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갔습니다. 그 수술한 부위가 뭐 잘못됐거나 아니면 회복이 더뎌서 이렇게 아픈 건지 아니면 제가 이제 최근 들어 살이 급격하게 좀 많이 쪘습니다. 그래서 그 뭐 하중을 견디지 못해서 제 허리랑 무릎이 이렇게 아픈 거라고 이제 막연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직 한창 일을 해야 하는 나이인데요. 일상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병원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한방의 힘을 빌려보기로 했죠.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이런저런 검사를 해보자 몰랐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다리 길이가 다른 겁니다. 이렇게 양쪽 골반 높이가 왼쪽이 너무 낮은 상태였고요. 왼쪽 다리가 오른쪽에 비해서 한 1.3cm 정도가 짧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양쪽 발목이 밖으로 넘어가서 다리의 정렬이 틀어져 있었기 때문에 좌우 중에 우측 무릎 안쪽으로 힘이 많이 주어지면서 우측 무릎 통증이 너무나 심한 상태로 계속 고통을 호소를 하셨습니다. 골반과 무릎이 틀어진 상태에서 생활하다 보니 통증이 지속됐던 겁니다. 후 내쉬세요. 후, 후. 오케이, 좋습니다. 한의사의 손이나 신체 일부를 이용해 유효한 자극을 가하는 추나요법으로 발목과 관절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한약과 치매 효능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약침 치료도 함께 진행하고 있죠. 그 밖에도 다리 길이와 골반 높이의 차이를 개선하기 위해 제작한 게 있는데요. 바로 깔창입니다. 맞춤형 깔창을 착용을 했고요. 다리 길이 조절을 위해서 낮은 쪽 골반에 이런 맞춤형 패드를 삽입을 해서 골반 높이 조절을 적극적으로 시도를 했습니다. 추나 치료와 도수 치료, 침 치료를 병행을 해서 골반의 위치와 발목의 정렬을 바로 잡았고 그 결과 척추의 정렬도 처음보다 중력 중심선 안으로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무릎과 허리에 부하가 줄어서 통증이 상당히 줄어드셨어요. 조갑 분석 검사, 다리 길이 검사, 전신 엑스레이 등을 통해 무릎과 허리 통증이 발과 연관되었다고 판단되면 깔창을 만듭니다. 같은 크기의 신발을 신어도 발의 모양과 발등의 위치는 개인마다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 데이터를 종합해 맞춤형으로 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틀어진 상태로 걷게 되면 지면에서부터 올라오는 충격이
시속 320km로 무릎과 골반에 집중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춤 깔창을 착용해서 발의 정렬을 바로 잡게 되면 지면으로부터 올라오는 충격을 흡수를 해서 무릎과 허리에 충격 전달을 막아주게 됩니다. 맞춤 깔창을 신고 생활한 결과 시간이 흐르면서 신체에 유의미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김정현 씨는 2주간의 입원 치료를 거쳐 오늘 퇴원할 예정입니다. 매일 도수치료 등 다양한 치료를 받으면서 무너진 신체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그 결과 통증이 점점 줄어드는 걸 느꼈습니다. 걸을 수 있는 시간도 늘어나고 있죠. 각자의 근육들이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근육 재훈련, 그리고 움직임은 재훈련. 그래서 전체적으로 안정된 골반과 코어의 움직임을 만들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짐볼 운동은 전신 근육을 동시에 자극해 유연성과 균형 감각을 키워줍니다. 평소에 잘 사용하지 않는 근육도 활성화하죠. 집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간 김정현 씨. 신발에 맞춤 깔창을 넣고 바로 걸으면 점차 발 아치가 올라가고 발의 모양이 바뀝니다. 그때마다 깔창을 다시 제작해야 하는데요. 재성형이 가능한 소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꾸준히 경과를 관찰하며 수정하면 됩니다. 걷기 편해지시니까 어떠세요? 너무 좋죠. 그전에는 뭐 조금만 걸어도 절뚝거리고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은 그냥 이렇게 바르게 걸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진짜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발 건강에 주목해 문제를 해결해 나간 덕분에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앞으로도 바른 자세로 잘 걸을 일만 남았습니다. 전성길 씨는 일하던 중에 넘어지면서 허리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평소에도 허리가 아팠지만 일상생활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는데요. 넘어진 후로는 업무에 지장이 생겨 병원을 찾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뭐 식당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앉았다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자체를 아예 못해서 제가 가게 문만 열어놓고 이제 직원이 와서 제가 못하는 일을 직원이한테 맡겨놓고 저는 퇴근을 했습니다. 30대의 젊은 나이에 허리 통증이 심하다는 건 큰 문제였는데요. 검사 결과 추간판 탈출증과 척추 분리증이 있고 발 아치가 비정상적으로 낮은 평발에 다리 길이도 달랐습니다. 안짱걸음으로 계속 걸으셨기 때문에 정상적인 보행이 될 수 있도록 보행 치료를 병행하셨고요. 그리고 낮아져 있는 발 아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근력 운동을 병행을 하셨습니다. 골반 높이도 맞아지고 척추 측만증도 많이 개선이 되어서 통증이 많이 호전되셨고요. 평발은 안장걸음을 만드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안장걸음은 나쁜 걸음걸이의 대표적인 예시로 꼽히는데요. 발이 안쪽으로 향한 상태로 계속 걷다 보니 골반 높이가 달라지고 일하는 과정에서 허리를 과도하게 쓰면서 척추 분리증이 발생한 겁니다. 본인이 가장 자주 신는 신발의 뒷면을 한번 보십시오. 앞발과 뒤꿈치 모두가 안쪽만 다르신 분 또는 앞발과 뒤꿈치 모두 다 바깥쪽만 다른 경우에는 발이 틀어지신 경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발에 굳은살이 있는데 평발인 경우에 생기는 굳은살과 발의 아치가 아주 높을 때 생기는 굳은살의 위치가 다릅니다. 특이한 모양으로 굳은살이 생기신 분들은 발에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나요법과 도수치료 등 다양한 치료를 진행했는데요. 치매 전류를 흘려보내는 전침으로 혈액순환을 촉진해 통증과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종아리 근육 풀어주면 걷기가 훨씬 수월하실 거고 발에서 올라오는 충격을 훨씬 더 많이 흡수할 수가 있습니다. 치료를 시작하면서 맞춤 깔창을 쓰고 있는데요. 동적 족저합 검사로 치료 전후의 차이를 비교해보려고 합니다. 조갑 측정기라는 장비를 이용해 보행 구간별로 압력을 측정하고 발 형태도 분석할 수 있죠. 빨간색에 가까운 부분일수록 높은 압력을 의미하는데요. 좌우의 차이가 치료 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발의 코어 근육인 내재근이 약하면 발이 불안정해지면서 아치가 낮아집니다.
정상적인 발 아치는 손가락 두 마디가 들어갈 정도인데요. 충격을 흡수하고 몸을 받쳐주는 만큼 꾸준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무너진 아치의 기능을 살려주기 위한 내재근 운동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운동량이 떨어지면 발바닥의 근육량도 감소합니다. 따라서 젊은 나이부터 관리해야 족저근막염이나 지간신경종 등 여러 족부질환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치료 전까지만 해도 양쪽 다리 길이가 1cm 차이 났는데요. 균형이 점점 맞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상에는 어떤 변화가 찾아왔을까요? 일단 몸을 굽히고 펴는 동작이 수월해졌습니다. 그만큼 통증이 많이 줄었다는 뜻입니다. 앉았다 일어날 때도 아무 이상이 없고 특히 차를 탈 때 제일 힘들었는데 이제 차를 타고 운행하기도 쉽고 일상생활이 지장 없이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아프지 말고 좀 건강하게 잘 해봐. 정신없이 바쁜 하루를 보내다 보면 몸 관리에 소홀해지기 쉬운데요. 그런 하루를 잘 끝내는 힘은 건강에서 온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오길남 씨. 병원을 찾게 된 건 골반 통증 때문에 보행에 어려움이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증상은 시간이 흐를수록 심해졌고 치료 방법을 고민하다 여기까지 오게 됐죠. 고관절이 한 오래전부터 많이 아픈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물론 수술 상담도 한 받아봤고. 골반과 대퇴부를 연결하는 고관절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관절입니다. 몸을 움직일 때 체중을 지탱하고 걷거나 뛰는 동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위죠. 고관절을 둘러싼 연골이 마모되면서 기능이 저하되고 탄력이 줄어들면 퇴행성 관절염으로 이어집니다. 실제 다리 길이 차이가 오른쪽이 한 1cm 이상 짧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걸을 때 체중이 오른쪽으로 자꾸 쏠리게 되고 몸 전체가 오른쪽으로 기울게 되면서 충격이 오른발에서 골반 쪽으로 많이 집중된 결과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퇴행성 고관절증이 빠르게 진행이 되신 것 같습니다. 골반과 고관절이 유착되면서 한쪽 다리 길이가 더 짧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오른쪽 발목이 바깥으로 꺾이고 왼쪽 발은 평발이 됐죠. 발가락을 조금 교정할 건데요. 조금 아플 수 있습니다. 힘 빼시고 하나, 둘, 오케이. 추나요법과 도수치료에 이어 맞춤 깔창도 착용하고 있는데요. 깔창을 쓰기 전과 후의 보행을 비교해보는 검사를 진행합니다. 정상적인 걸음걸이에서는 발바닥의 압력이 뒤꿈치에서 엄지발가락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신발에 부착한 센서로 양쪽 발에 가해지는 압력을 측정합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양쪽 발바닥의 압력차가 많이 줄었습니다. 불균형이 개선되고 있다는 건데요. 보행 속도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신발에 맞춤 깔창을 넣지 않은 채로 걸으면 걸음걸이가 조금 불안정합니다. 반면에 여러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작된 깔창을 쓰면 걸음걸이가 눈에 띄게 안정적으로 변하는데요. 그만큼 깔창의 역할이 크다는 뜻입니다. 통증이 보자 많이 진짜 없는 상태입니다. 물론 뭐 교정도 하고 깔창도 끼고 도수치료도 지금 주 1회씩 지금 받고 있는데 최근에는 뭐 남의 의식도 잘 안 한 상태고 자신감도 좀 많이 생기고 한 상태입니다. 깔창을 착용하고 치료받은 후로 골반의 높이가 달라지면서 통증도 줄었는데요. 꾸준히 관리하면 더 좋아질 겁니다. 김원정 씨의 허리 통증은 약 10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여러 병원을 전전할 정도로 치료 의지가 강했죠. 그 과정에서 통증이 해소되기도 했지만 시간이 흐르면 다시 시작되기 일쑤였습니다. 맨 처음에는요. 진짜 한 세 발자국에
서서 있어야 돼요. 한 1분 정도. 흔히 허리디스크라고 불리는 추간판 탈출증부터 척추관 협착증, 척추전방 전이증까지 3대 척추질환이 모두 있는 것으로 관찰됐는데요. 일을 하면서 끊이지 않는 통증을 다스리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통증의 원인을 확실하게 해결해주는 치료가 필요했죠. 아직 수술 안 해도 괜찮다 해가지고 신약 처방만 6개월씩 계속 한 서너 번 받다가 효과도 없고 해서 병원을 찾아서 이제 치료를 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왼쪽 발 아치가 무너지면서 무릎이 안쪽으로 꺾였고 왼쪽 골반이 내려가 측만증이 발생했습니다. 그 상태가 이어져 허리에 퇴행성 변화가 나타났죠. 발의 문제가 허리로 퍼진 겁니다. 척추관 협착증 그리고 척추 전방 전이증 그 추간판 탈출증이 동시에 있으셨던 분이에요. 거기다가 더해서 이 척추 측만증까지 같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상태가 심하신 분이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수술을 해도 될 정도로 심하신 분입니다. 수술은 미뤄두고 추나요법과 도수치료, 약침치료, 한약 복용에 이어 맞춤깔창도 제작했는데요. 치료 효과는 좋았습니다. 자, 어머니 치료 좀 하겠습니다. 신경에 영향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치료 좀 할 겁니다. 치료 2개월 차에 뚜렷한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수개월이 지난 현재는 치료를 끝내고 보충치료를 진행하고 있죠. 일상에서는 평발이 되거나 발 아치가 무너지는 걸 막기 위해 아킬레스건을 늘려주는 스트레칭을 매일 하고 내재근을 활성화하기 위해 뒤꿈치부터 걷는 습관도 들였습니다. 50이 지나면 발이 급격히 늙기 시작하는데요. 아킬레스건이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발 뒤꿈치부터 걷기가 힘들어지고요. 발바닥에 아치를 만들어주는 내재근의 근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발이 평발이 됩니다. 아킬레스건을 늘려주는 운동과 뒤꿈치부터 걸어서 발바닥의 내재근을 활성화시켜주는 걸음걸이를 꾸준하게 밥 먹듯이 하시면 발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김원정 씨는 내원 당시 왼쪽 엉덩이 외전근과 무릎 신전근이 오른쪽에 비해 절반 이하였습니다. 근력이 부족했죠. 통증 때문에 걸음걸이도 많이 불편했는데요. 치료가 끝난 지금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보행 속도와 보폭 모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유의미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하지 근력 역시 늘어난 걸 알 수 있습니다. 중둔근과 대퇴사두근 등의 근육을 강화하면 척추와 골반, 고관절의 안정성이 높아지는데요. 유기적으로 연결된 신체 전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정도면 근력이 많이 높으신 편인가요? 네, 그 어머니 나이 때는 이 정도 근력이 조금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고요. 또 처음보다 근력이 많이 증가하셔서 치료의 호전도를 보이시고 계십니다. 가만히 서 있을 때도 균형을 잃고 기울어져 있던 다리가 치료 후에는 눈에 띄게 교정됐습니다. 혈류량이 개선되면서 체열 사진상의 변화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죠. 일상에서는 맞춤깔창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비틀대며 걷던 게 먼 과거의 일처럼 느껴질 만큼 걸음걸이에 변화가 생겼는데요. 발의 모양에 따라 깔창에도 변화를 주면서 매일 착용하고 있습니다. 쫄룩 거르는 게 이래 뀨둥뀨둥 하는 게 없으셨어요. 그래서 너무나 깜짝 놀랐고 밸런스가 맞게 걷는다는 게 진짜 너무나 기분 좋습니다. 김원정 씨는 오랜 노력 끝에 되찾은 건강을 지키기 위해 걷기 운동을 생활화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만 관리한다면 즐거운 여생을 보낼 수 있을 겁니다. 아침으로 한 30분 정도 하고 오후에 저녁에 한 1시간 정도 걷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백지영 씨는 허리를 숙이고 펴는 동작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통증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길 수밖에 없었죠.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아도 소용없었습니다.
네, 일어나면서 허리에 통증이 오기 시작했는데 이제 출근해서 앉아서 일을 하면서 근무를 하고 운전도 할 때 너무 심한 통증 때문에 뭐 차에서 내릴 수도 없는 정도가 돼가지고 이제 병원을 좀 찾게 되었습니다. 허리와 골반 통증이 심해 몸이 자꾸만 기울어지고 뒤뚱거리며 걸어야 했습니다. 그마저도 수시로 걸음을 멈춰 통증을 가라앉혀야 했죠. 활동량이 많아야 하는 젊은 나이에 고생하고 있으니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남편의 마음도 편치 않았습니다. 정면에서 보면 허리가 좀 틀어져 있고 거의 걸음을 못 걸을 정도로 아파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포기하지 않고 다시 병원을 찾았는데요. 골반이 틀어지고 신경 뿌리병증을 동반한 추간판 탈출증이 확인돼 맞춤 깔창을 쓰고 추나요법과 도수치료로 골반을 교정했습니다. 봉독 약침과 한약치료도 병행했죠. 그 결과 최근에는 2주간 해외여행을 다녀올 정도로 회복했습니다. 운동할 때도 허리에 뭐 부담이 가거나 이럴 때 뜨끔하지 않고 편안하게 운동할 수 있는 자세도 취할 수 있고 별 무리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몸이 좀 올곧게 바로 돌아왔으니까 계속 유지 관리 같이 잘 하면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오른쪽 발에서 시작됐습니다. 발 아치가 과도하게 무너지면서 서 있거나 걸을 때 골반이 좌측으로 밀리고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되면서 디스크가 손상된 것으로 추정됐죠. 20회 차로 치료가 끝났습니다. 틀어진 발목을 교정을 하고 추나요법으로 틀어진 골반과 척추를 바로 잡고요. 도수치료를 병행을 해서 보행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근육들을 재조정을 했습니다. 신경을 재생시켜주는 한약을 복용을 하시면서 염증을 잡아주는 봉침 치료를 같이 병행을 하면서 통증이 굉장히 많이 개선되었고 맞춤 깔창을 제작하고 여러 치료를 진행하면서 발바닥부터 골반과 허리까지 정렬을 맞춰준 결과 기울어져 있던 몸이 바로 서기 시작했습니다. 통증이 사라진 건 말할 것도 없죠. 치료가 끝나고 통증 때문에 다시 병원을 찾은 적도 없는데요. 오랜만에 현재 상태를 점검해보고 좀 더 편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깔창을 재성형하는 작업을 진행할 겁니다. 예전보다 지금 뒤꿈치부터 걷는 것도 되고 엄지발가락으로 딛고 나가는 것도 잘 되면서 발아치가 좋아지셨거든요. 깔창을 재수정을 하는 작업을 할 겁니다. 지금 교정된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도 골반이 틀어지지 않고 계속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요. 부족한 근력은 다양한 운동으로 채워주고 있는데요. 통증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꾸준하게 관리한 덕분에 평범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변화한 발 모양에 맞게 수정한 깔창도 지금처럼 매일 사용할 겁니다. 앞으로는 통증 걱정 없이 밝게 웃으며 잘 지낼 수 있겠죠? 병원에서 가르쳐주는 이제 폼롤 운동이나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 유지하면서 자세도 항상 바르게 유지하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걷는 자세나 기본적인 일상생활 교정하면서 좀 신경 쓰면서 살아야겠다고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잘못된 보행 습관은 언젠가 신체 곳곳의 통증과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발 건강. 오늘부터라도 발의 모양과 걸음걸이에 관심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만일 내가 오래 걷거나 오래 서 있을 때 무릎이나 허리 통증이 심해진다면 허리와 무릎을 치료도 잘 낫지 않는다면 한 번쯤은 발이 허리와 무릎 통증의 범인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시고 그런 검사를 해보시는 현명한 선택입니다.